누구랑 싸웠어요? 그냥 짜증나 죽겠어요. 싸웠어요. 남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싸우니까 이렇겠지. 부부랑 싸우면 이러지 않아. 남자친구랑 싸웠다. 또 그러고 자식 하나 따매. 내 속이 터진다. 예, 맞아요. 근데 뭐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자친구가 자기 동거에 이만큼도 신경 쓰면 저는 막 화딱지가 나고, 막, 이막 가슴이 폭발할 것 같아요, 막. 그냥, 뭐, 봉지, 조그만한 봉지 하나 들고 가도 이렇게 눈 뒤집혀요. 언니, 언니가 남자친구를 그분을 사귀었을 때 유부남인 줄 알고 사귀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본가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바람 피운 것도 어떻게 보면 와이프한테 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니가 그건 터치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본가에 이만큼 뭐 사준 걸로 화가 났다. 그럼 언니가 양심이 없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막 생활비 주는 것도 너무 싫고, 돈 주는 것도 싫고, 벌어서 돈 주는 것도 싫고, 그쪽으로 간다는 게 이상하게 막내 거가 다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진짜 막 항상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언니를 만나지만, 그 남자친구요. 근데 그분의 이렇게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면, 언니한테는 화가 좀나 있고요. 그 부인한테는 뭔지를 모르게 되게 좀그 부인이 조금 아픈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거기에 신경이 온통 자기 부인한테 써 있는 건 맞아요. 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생활비 준건 당연한 거고요. 안 아픈다 할지라도 자기 집에 생활비 준건 당연한 거고요. 바람을 피운 것도 적반하장인데,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못 주, 화가 난다. 그럼 네가 뻔뻔스러운 거지. 네가 개뻔뻔인지. 뭐 저는 그런 뻔뻔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뭐 어쨌든 그 부인 역할을 못 해주는 걸 저는 제가 대신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부인이, 아, 짜증나. 부인이 너한테 대신 우리 신랑하고 사귀자고 부탁을 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너네들이 눈 맞아가지고 부인 몰래 개양심적으로 사귀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 부인 역할 네가 대신해준다. 아니지. 대신해준 게 아니라 네가 부인 자리를 뺏고 있는 거잖아. 어? 근데 이거 언니, 이건 진짜로 전부 다 화가 나네. 이건 전혀 아니라고 나는 봐. 이거는 진짜 일반 무당이 말해도 나같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뭐, 나 혼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그 사람도 같이 나 좋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냥 사실은 뭐, 그냥 집에 부인이 지금 어차피 많이 아프고 있으니까, 뭐 언제 하늘나라 갈 건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좀. 거든. 아니. 아무리 우리가 무속인이지만 물어볼 게 있고 안 물어볼 거 있어. 그리고 네가 했잖아. 바람을 피우면서 제 의식 못 느낀다고 했잖아. 근데 그 여자가 언제 죽을 거냐고 물어보면 네 년이 나쁜 년 아니야? 그리고 그 남자한테 네가 그 남자를 사랑한 것은 어쨌든 네 마음일 수도 있어. 내가 그걸 타치를 못해. 그런데 언제 죽고 그 사람한테 돈한 10원도 안 갔으면 좋겠다. 그걸 나한테 말해달라고? 네. 저는 뭐 뻔뻔스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대체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묻고 싶어서 오늘 찾아왔거든요. 그럼 네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네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넌 어떻게 할것 같아? 글쎄요. 그냥 저는 뭐제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본 입장에 생각한다고 해서 그 아픈 사람은 얼마나 살고 싶고 그 아픈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건데 그것도 첩이 촉골을 못 본다 그말 있지. 그 첩이 본 촉골을 못 본단 말이 딱 이거네. 그 남자 그 여자 쉽게 안 버려. 그리고 그 여자 쉽게 안 죽어. 너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한 가지 물어볼게. 네. 그래. 그 남자가 너 별로 안 좋아한대. 뭐그 사람이 너 사랑한대?
네, 만나면 맨날 사랑한다고 북치고 있네. 너그 사람 너 마음 떠났지? 너 알고 있지? 어. 너 나한테 거짓말했네. 나 그거 진짜 믿는 줄 알고 속았는데. 너그 사람하고 맨날 싸우지? 네. 그 사람이 안 만나주니까 전화해서 협박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핑계대니까 너 싸우고 있는 거잖아. 어? 어디서, 그 사람 와이프 죽으면은 너한테 찾아올 줄 알고 지금 나한테 이름 점을 보러 온것 같은데, 네가 나를 잘 몰랐구나. 네가 사람을 잘못 썼다니까. 그래도 없으면 그래도 마음이 저한테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니. 너가 그 사람한테 만났을 때 하지 말할 짓을 많이 했고, 이런 말을 많이 해버렸고, 늘 처음에 사랑했던 것은 분명히 맞으나, 이런 말에 정이 확 달아나버린 거야. 나부터도 너 보기 싫어. 내가 오는 추접해, 늘 보는 거, 보고 있는 게. 다른 걸 추접했다는 게 아니라, 그 와이프 언제 죽을까요? 그 말에 서름이 끼쳐버려. 응? 어쨌든 제 마음은 뭐 제가 생각이 그러니까. 안 죽어. 언젠가는 죽겠지. 근데 네가 생각한 대로 빨리 죽지는 않아. 오래오래 살 거야. 그리고 그분은 무슨 병에 걸려서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잔병치레라 그러지? 잔병치레를 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안 죽어. 죽으려고 했으면 진짜 죽었어. 착각하지 마시고요. 꿈 깼어요. 응?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물어본 게 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건 없네요. 왜 왔냐고 내가 묻고 싶어요. 이것은 네 친구한테 물어봐. 물어보면 네 친구는 도대체 너를 어떻게 말해 줄 거야? 너 주위 사람한테 말 물어봤더라면 주위 사람한테 쪽팔려서 못 물어봤나요? 아니면은 주위 사람한테 말하기가 그랬나요? 뭐 굳이 뭐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와서 물어보고, 뭐, 확신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별점도 한번 지어보고 싶어서 제가 전화왔거든요. 올바른 정신줄 박힌 무당이라면 어떤 무당이 이런 말을 해줄 거야? 응? 만약에 해줬다면 그 무당한테 이상이 있는 거라 나는 봐. 어? 정신 차리시고요. 심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마디 해줄까요? 네 집도 자식 아픈 자식 하나 있죠. 네. 있죠. 아, 네. 니도 자식 아픈 사람을, 자식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을 입지동에서 쳐 나오냐? 어? 니 자식한테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한다. 니 자식이 죄를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니도 자식 키우면서 니 자식이 아픈 거 고통스럽지. 그러면 심보 좋겠어. 됐어요? 응? 이건 점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당신한테 말하고 주고 싶지 않는 게내 마음입니다. 됐죠? 네, 알겠습니다.